합천의 팔경 중의 하나인 홍유동 계곡을 따라 무릉교, 농산점, 낙회담 등 가야산 19경 중 16경을 볼 수 있는 테마로드를 소개합니다. 최치원 선생이 노년을 지나다 갓과 신발만 남겨둔 채 홀연히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홍유동 계곡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은 계곡길을 걷다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세월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여 소리길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는데요. 대장경 천년관 앞을 지나 무릉교, 칠성대, 홍유동 계곡, 농산정, 길상암, 낙화담을 거쳐 해인사 성보박물관까지 수백 년 된 송림숲에서 뿜어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웅장한 바위를 휘감아도는 청아한 물길과 폭포, 산새 소리와 해인사의 풍경 소리로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자연과 소통하며 걷는 건강한 산책, 홍유동 계곡의 비경과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길을 느껴보세요. 소중한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찾아 합천 가야산 소리길로 떠나주세요.